오늘은 육개장 사발면으로 뼈 해장국 맛을 내볼게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고고! 처음에 육개장 사발면을 준비하시고요. 스프를 탈탈 털어서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뜨거운 물을 컵라면 안쪽 선까지 부어주세요. 자, 물까지 다 부었으면 3분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3분이 지났어요. 컵라면 뚜껑을 열어볼게요. 맛있게 잘 익었네. 이제 들깨가루 한 큰술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세요. 들기름도 조금 넣어주세요. 깻잎도 잘라서 넣어주세요.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. 와, 국물맛 진짜 미쳤다. 뼈 해장국 맛 육개장 사발면. 여러분도 만들어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